어쩌라고요? 꿀바네. 이거 너브리 얼굴 같네. 아 근데 어쩌라고요 이거 좀 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너무 방송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뒤지실래요? 뭔데 당신. 자 일단 이모티콘 공모전 여러분들 바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와 순이님 네임밸류로 지금 조회수 1300 먹었네. 이런 씨 미안해 제출 못했으므로 탈락. 하고 싶지만 늦어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공모전에 참여해봅니다. 11종 제출합니다. 오오 잘 요즘 잘하네. 포토샵으로 한건가 근데? 어? 아래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배경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 배경 제거하는 법 알려줘요. 배경 있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만세이 되게 귀엽다. 아 수이님 이모티콘은 그냥 하나 넣어줄까? 어 만들었으니까 이제 수이님 이모티콘을 넣어주길 바랄테니까.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 이거 메모장에 적어야지. 어 세 번째 이모티콘. 어 이것도 귀여운데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둘 다 귀여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이모티콘 이렇게까지 보다가는 그 거의 한 내일까지 심사를 볼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상 세 명을 빨리 빠르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리액션은 없어도 이해 좀. 자 빠르게 할게요. 개 쩌는데? 또 봐도. 근데 이게 구독티콘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될라나? 이게 잘 보일라나? 너무 퀄리티 개 쩌는데? 자 후보 잡았지.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일단은 금손분들이 많아서 한번 계속 넘겨볼게요. 다 잘 만들었어. 근데 또 누군 해주고 또 이러면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 위주로 볼게요. 자 고민된다. 일단 후보 2에 넣어놔야겠다. 후보 1 후보 2로 나누는 이유는 후보 1은 웬만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겠다 하면 넣고 이제 후보 2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 잘 만들었어. 쉿 근데 너무 잘했는데? 어 이거 어 이거 무지개 이거 무지개 이게 개 귀엽다. 이거는 많이 쓰겠다. 어 이것도 귀엽고 많이 쓸만한 거를 봐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쓸만한 이모티콘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거잖아. 미아핑도? 어 저것도 많이 쓸 것 같다고? 아 미아핑 와 다 잘 만들었어. 다 후보에 넣고 싶은데? 어쩌라고요가 좀 마음에 드네요. 되게 꿀받네요. 오 귀여워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네. 나나 어 나나 되게 귀엽다. 아 다 넣고 싶다. 아 넌 적용샷까지. 아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카 되게 귀엽다. 아카 오 아카 되게 귀엽게 보이는 것 같은데. 만세이도 귀엽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후보가 많냐. 큰일이다 이거. 와 씨 와 이번엔 작아져도 잘 보이도록 크고 귀엽고 선명한 걸 신경 써서 작업했습니다. 그걸 신경 써서 했다라. 합법적인 욕설까지. 불편 편한. 어 이거 이모티콘 너무 좋다. 아 이분은 후보 1에 넣어야겠다. 아 이거 너무 쓸 게 많아. 이 불편 편한 이모티콘 무조건 쓸 것 같고 시우피읍도 좋고 아카 악바도 좋고 알차 쓸 게 많아. 와 야 너무.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겹치는 걸 빼야 되잖아 사실. 아 여기서 또 어떻게 고르냐.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고르냐. 야 금송 그만 참여해. 너무 많아서 고민되잖아. 어이씨 아 텍스처 구독을 유도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 일단 채팅을 아 텍스처도 한 명 뽑아야 되지 않을라나. 아 근데 뽑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와 또 있네. 아 길치온 좋은데 이거.
나나 좋고 길치온 좋고 팝콘. 이것도 좋고. 캐리. 아, 고민되네. 이 중에서도 이제 팔로우 티콘도 몇 개 선정해서 할 것 같고, 뭐 아카나 뭐 이런 거는 팔로우 티콘으로 해도 되지 않나? 아, 일단은 봐봅시다. 아, 건슈 키리오님. 아니, 이거 설마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아, 뭐 여기 PT 그 여기 대학교냐고. 교수님 과제 준거 아니잖아. 어우, 너무 귀엽다. 아, 연속성. 아,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귀엽다. 근데 이게 움직이는 티콘 몇개 설정 못하지 않나? 군내 도배각인데 이거? 근데 이거 많이 쓸만한 상황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티콘이라는 게 방송에서의 상황에 맞게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어야 되잖아.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 이동하는 거 쓰고 싶다고? 어떤 상황에서 이동할 때 이거 쓸것 같아, 그러면? 아, 전쟁 쫓을 때? 쫓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실용성 좀 있는 듯. 아, 이거 후보에 일단 넣어. 아니, 잘 만들었어. 특이하게 이게 더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셨네.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이 5개밖에 안 되네. 아, 근데 50개지만 중복되는 것들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상 입상을 시키더라도 그 쓰는 이모티콘은 몇개안될 수도 있어. 아, 근데 후보 2도 입상에 들어갈 만한 후보들인데, 1은 이제 뽑았을 때쓸게 많은.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쓰냐, 안 쓰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봐봅시다. 한번 쭉 봐볼게요. 오늘 결국 뽑아야 되니까. 자. 경멸 괜찮고, 경멸 쓸것 같고, 지송 쓸쓸것 같고, 이거 쓸것 같고, 팝콘도 좋고. 아카나 이런 거는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거는 좀 경쟁을 해야 될것 같고, 뭘 쓸지 독버섯님 봐봅시다. 아카 악바 귀귀 패시브 온 이거 쓸것 같고, 패시브 온 쓰고, 귀 뭔가 쓸것 같지 않냐 이거? 문 열어, 문 열어. 큐트 나이스. 수박 불편 편한, 불편 편한이 되게 좋아 보여요 일단. 근데 쓸게 많죠? 독버섯님 거쓸거 많죠? 쓸거 많음. 임량님 봐봅시다. 아카 악바는 다른 거를 쓸것 같고, 난하 길치온 일단 길치온 쓸것 같고, 팝콘은 다른 거쓸것 같고. 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랑 좀 중복이 많이 돼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나나나 이거 이두 개를 하려고 입상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일단은 다른 것까지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두 분을 쓰게 되면 임냥님께 겹치게 돼서, 일단 그럼 다른 분 안녕냥냥님 거 봐보죠. 키키키. 일단은 채팅 극락 이 텍스처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다른 분들이랑 겹치는 게 많아서 이거는 안쓸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더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사용할 만한 거, 일단 이거 무지개 이거 너네들 사용하겠지? 미아핑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말고는 없어? 일단은 아버님 사랑해요 복님 한 3개 정도 쓸것 같고. 어쩌라고요? 개 꼴바네 이거. 너부리 얼굴 같네. 이빨 뒤지실래요? 근데 진짜 귀엽다. 잘 만들어서 깔끔하게 했어. 근데 어쩌라고요? 이거 좀 하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너무 방송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X 것 같은데. 아, 내가 말할 때 쓸라나? 내가 어쩌라고요 했을 때나, 애들이 어쩌라고요 했을 때 어쩌라고요를 도배할라나? 애아타 한 3개 정도. 순두부 용사. 아카, 악바, 나나. 아까도 좀 많았던 거죠? 유화, 유바. 아, 유화, 유바. 사나? 이거는 세 개를 쓰네, 일단은. 필요한 거네.
도전도 뭐 그럴 수도 있고 패시본도 뭐 좋고 쓸 거 많은데요? 생각보다 쓸 거 많은 이분이 오히려 쓸 거가 좀 많네요. 복숭아도 그저 늪. 아 잘 하셨는데 고민되네. 이렇게 따지면 이제 권슈키리오님 움직이는 티콘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려 임명님 키리오님 움직이는 티콘은 이분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 세 분을 하고 아 세 분으로 하자. 원래 세 명 뽑기로 했거든 이거 순두부 형사님 것도. 아 맞아 순두부 형사님 아 쓸 거 많다. 그래 이분까지 오리자 세 분께. 아 네 명 주면 되지 뭐. 자 일단 이 후보군에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내 이모티콘이 공모전 이 수상과 상관없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사용한 거 개당 10,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의향 있으신 분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메일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분들 것만. 사실 이게 상금이 아니라 저희가 그린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거에 사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사실 제일 큰 상금은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아 참여해주신 모두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다 뽑고 싶거든요. 근데 다 쓰면 돈이 장난 아니에요. 250만원 들어서 다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네 분을 수상하는 걸로 하고 뭐 이분들 외에도 아 내 것도 좀 봐달라 아버님이 좀 좋게 봐주셨었는데 자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만 원에 할 의향이 있다. 개당이에요 개당? 그냥 제가 사용하는 만큼 제가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니까 만 원 이만 원 때문에 개인정보 주기엔 좀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은 이제 문상으로 괜찮다 하면 문상으로 주고. 자 그러면 자바치님, 독버섯님, 권슈키리오님, 순두부용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른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메일 보낼 때는 팬카페에 글 올리신 분이랑 동일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지 사칭을 방지할 수 있어요. 돈 받으려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카페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야 그래도 하나 또 하나 해냈다 얘들아. 아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너희들 위해 이모티콘을 이제 선별을 했어. 나의 퀘스트 하나가 끝났다.